지난 영상에서는 일본의 동남아 태평양 점령작전인 남방작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941년 12월 시작된 남방작전, 결국 일본은 이듬해인 1942년 5월 동남아 전역을 손에 넣으며 미국과의 본격적인 대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방작전과 동시에 개시된 작전, 바로 진주만 공습이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만큼 임팩트 있는 사건이었죠. 진주만 공습은 그날의 결과물만 놓고 보면 일본이 전술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잠자는 사자인 미국의 코털을 건드린 사건이었고 미국의 분노 그리고 본격적인 참전을 끌어내며 훗날 히로시마까지 이어지는 그 출발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즉 지난 영상의 남방작전에 이어 오늘 주제인 진주만 공습까지 본다면 태평양 전쟁의 개정과 당시의 국제정세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잘 알려진 유명한 전투지만 미국이 세계대전의 주역으로 등장한 사건이자 세계 역사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변곡점 중의 하나인 진주만 공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주만 공습이 일어나기 직전의 국제정세는 지난 영상인 남방작전 편에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일전쟁 당시 일본은 석유의 80%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것이죠. 1940년 6월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고 그 틈을 타 1940년 9월 22일 일본은 프랑스령 북부 인도차이나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9월 27일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3국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추축국을 형성합니다. 이듬해인 1941년 7월에는 프랑스령 남부 인도차이나까지 차지하는데요. 계속된 남방 진출에 미국은 일본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시도합니다. 1941년 7월 25일 미국 내 일본 자산을 동결했고 8월 1일에는 대일 석유 수출을 전면 금지해버리죠. 네덜란드, 영국 등 연합국의 경제적 제재도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영국에 이어 소련에도 무기를 대여하면서 독소전쟁이 한창이던 소련을 지원했죠. 사실상 미국, 영국, 소련, 중국 등의 동맹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고립주의 노선에 따라 공식적으로 참전만 하지 않았을 뿐 1940년부터 전쟁 준비에 돌입한 상태였습니다. 1940년 7월 이대양 해군법을 제정하며 대서양과 태평양 양면으로 대규모 함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고 9월에는 평시동원법을 채택하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 시기에 징병제를 시행하기 시작했죠. 이어 미 해군참모총장 스타크 제독은 태평양 방면에서 방어태세를 유지하고 1941년 2월에는 킹 제독을 사령관으로 하는 대서양 함대가 창설됩니다. 또한 1941년 7월 27일 필리핀의 극동주둔 미군사령부를 창설하고 퇴임했던 맥아더 장군을 사령관에 앉히죠. 그리고 1941년 봄부터 주미대사 노무라 기치사부로와 미 국무장관 코델 허를 중심으로 한 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아직까지 일본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해군력을 충분히 갖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태평양 전력으로 비교했을 때 일본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에 비해 전함, 항공모함, 순양함 등에서 양적으로 우세했죠. 따라서 루스벨트는 교섭을 통해 일본의 동남아 공격을 지연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후 수차례 교섭을 시도하였으나 좀처럼 협상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점령지에서 철수할 것을 요청했으나 일본은 강경한 태도로 남부 인도차이나에 군대를 배치했고 미국은 석유 금수 조치로 응답한 것이죠. 그리고 1941년 9월 6일 일본 어전회의에서 전쟁 준비가 공식화되었고 11월에 이르러 일본은 미국에 남부 인도차이나에서 철수할 테니 미국은 중국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미국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코델 헐은 일본의 헐 노트를 전달하며 중국과 인도차이나에서 완전 철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를 미국의 최후 통첩으로 간주하고 협상을 단념하죠. 그리고 헐 노트가 전달될 때는 이미 일본 연합함대가 진주만으로 출항한 상태였습니다. 진주만, 미국 하와이주 오아후섬 호놀룰루의 서쪽에 위치한 작은 만으로 1941년 당시 미국 태평양 함대의 본거지였습니다. 1940년 미국은 일본이 태평양 지역에서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태평양 함대를 샌디에이고에서 진주만으로 이동시킨 상태였죠. 즉 진주만은 태평양에서 전쟁 발발 시 미 해군이 출발하는 장소이자 병참기지로서 기능하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일본 입장에서 미국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야마모토 이소로쿠를 비롯한 여러 해군 장교들의 생각에도 미국과 전면전을 펼치는 것에는 회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일본이 미국에 비해 함대의 전력에서 양적으로는 앞서고 있으나 최대 산업강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당시 일본에 비해 GDP 규모 12배, 철강 생산량 20배, 석탄 10배 등
향후 미국이 전시경제체제로 전환한다면 일본이 험한 꼴을 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했죠. 그리고 이미 중국에 너무 많은 돈과 인력을 퍼부었기 때문에 전선을 확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941년 일본도 어떻게 해서든 미국과 최대한 협상을 끌어내보고자 한 것이죠. 그러나 미국의 협상 카드는 점령지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었고 그러기에 일본은 너무나 멀리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석유 금수 조치로 전쟁 필수 자원까지 부족해졌으니 일본으로선 전쟁 말고 다른 대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회의적이었던 야마모토 이스로쿠도 전쟁을 개시한다는 가정하에 가장 효율적인 작전을 구상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선제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동남아의 자원지대를 차지하기 위한 난방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 일시적으로 미 태평양 함대를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진주만 공습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했기 때문에 작전 성공을 위해 세밀한 작전 계획 수립과 철저한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보통 항공기가 어뢰를 투하하면 어뢰가 수심 깊숙이 가라앉았다가 목표물을 향해 타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 진주만 주변 해역의 수심은 12에서 15m로 어뢰를 투하하기엔 얕은 수심이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해군은 어뢰에 목재 날개를 부착해 빠르게 가라앉지 않고 얕은 수심에서도 목표를 타격할 수 있도록 개조합니다. 그리고 일본 최정예 파일럿들을 소집해 진주만의 지형과 유사한 조건을 가정해 어뢰 투하 훈련을 반복하죠. 그리고 현지 스파이를 이용해 정보 수집도 철저히 했습니다. 다케오 요시카와 같은 인물은 하와이 일본 영사관에서 활동하며 관광객이나 상인으로 위장해 진주만 주변을 다니며 관찰한 모든 정보를 일본 본국으로 송신했죠. 그리고 1941년 11월 26일 나구모 주이치 제독이 이끄는 제1항공함대가 히토카프만의 집결로 진주만을 향해 출항했습니다. 아카기, 카가, 소류, 히류, 쇼카쿠, 지이카쿠까지 6척의 항공모함에는 414대의 함재기가 실려있었으며 전함 2척, 중순양함 3척, 구축함 9척 및 잠수함과 보급선 등이 잇따랐죠. 함대는 북태평양 방면으로 은밀히 이동했습니다. 당시 북쪽 항로는 기상이 매우 불안정했기 때문에 미군도 정찰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었죠. 그리고 하와이 시각으로 1941년 12월 7일 새벽 하와이 북쪽 약 370km 해상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진주만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12월 7일 진주만의 미 해군은 평온한 일요일 아침을 맞고 있었습니다. 진주만에 배치된 미 태평양 함대는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웨스트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등 전함 8척, 그리고 390대의 항공기가 진주만과 인근 비행장에 배치되어 있었죠.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세로토가, 렉싱턴 등 항공모함은 당시 진주만에 없었습니다. 사실 미국도 일본의 움직임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미국도 일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그런데 미국은 일본이 6,400km나 떨어진 하와이까지 올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도 일본이 동남아를 노리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만약 일본이 공격을 감행한다면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일대가 될 것으로 보았죠. 사실 틀린 예측은 아니었습니다. 진주만 공습과 동시에 대대적으로 난방작전이 펼쳐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주만으로 기습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2월 7일 새벽 6시 일본 항공모함에서 183대의 항공기가 이륙했습니다. 그리고 7시 미국의 레이더 기지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캘리포니아에서 날아올 예정이었던 폭격기로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7시 55분 진주만 상공에 도착한 항공기들의 공격이 개시되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제로센 전투기를 필두로 급강하 폭격기, 뇌격기 등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들의 주요 목표는 미 해군의 주력 전함들이 정박한 주변의 항구들이었습니다. 곧이어 대규모 기습 폭격이 가해지자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웨스트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네바다까지 전함 5척이 침몰하는데요. 특히 애리조나는 탄약고가 폭발하고 함선이 두 동강 나면서 승조원 1177명이 사망했고 오클라호마에서도 429명이 사망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미 항공기 92대가 파괴되었죠. 일본은 1차 공습에 이어 30분 뒤 2차 공격을 감행합니다. 2차 공격은 육상시설과 항공기지에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96대의 미 항공기가 추가로 파괴되었고 활주로와 격납고 등 비행시설이 추가로 파괴됩니다. 이로 인해 미군 항공전력은 거의 전멸상태가 되었죠.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의 기습공격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당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 미국은 총 2,403명 사망, 1,178명 부상, 그리고 항공기 188대 파괴, 8척의 전함 중 5척이 침몰하며 미 태평양 함대 전력의 60%가 날아갔습니다. 반면 일본은 29대의 항공기 손실 및 64명 사망에 그쳤죠. 그러나 당시 미 항공모함은 진주만에 없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문제였죠. 그리고 진주만 공습은 선전포고 없이 행해진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일본은 선전포고문을 공습 바로 직전 주미 일본 대사관으로 전달했으나 진주만 공습이 일어나고 1시간이 지나서야 전달되었죠. 진주만이 공격당했다는 사실은 미국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일본을 향해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을 일삼는 비겁한 국가라며 분노했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진주만 공습일인 1941년 12월 7일을 치욕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며 대일 선전포고 성명을 냅니다. 그리고 의회 표결 결과 상원에서는 만장일치, 하원에서는 388대 1로 일본과의 전쟁을 결의했고, 이로써 미국은 고립주의를 벗어나 본격적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제 미국이 공식적으로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곧이어 독일과 이탈리아 역시 일본의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전쟁을 선포하죠. 그리고 미국의 참전은 이후 2차 세계대전의 향방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태평양 전역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본격적인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후 역사에 남을 여러 공격과 작전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향후 태평양 전쟁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진주만 공습과 남방작전까지 성공한 일본은 도대체 언제까지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인지 다음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